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옆머리를 한번 만져보세요. 깔끔하게 잘 넘어갑니다. 고데기 하기 이전에도 이미 여기가 다운펌 안 됐어요. 바짝 눌려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조셉입니다. 머리 기르시다 보면 미용실을 보통 한 달에 한 번 갈 거를 어차피 기를 머리이기 때문에 쫙 길러서 그 다음에 미용실 가서 예쁘게 머리 정리하고 싶고 그러잖아요. 머리 기르다 보면 쉽게 맞지 않은 거디죠. 혹시나 머리 기르고 계시는 분들 혹은 미용실을 한번 건너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기장은 그대로 두고 숱 정리만 해서 조금 더 깔끔한 느낌으로 옆머리 정리하는 방법. 먼저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좋은 게 요 숟가입니다. 인터넷으로 한 10,000원 정도 투자하시면 쉽게 되게 구하실 수 있는 저렴한 제품 찾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충분히 저렴한 걸로도 잘 자르실 수 있을 거예요. 만약에 요 숟가이 없다, 그냥 일반 가위로 자르는 방법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. 일반 가위로 숱치는 거. 보통 이 투블럭 라인 이게 이마 라인 따라서 나누시는데 머리숱 정리할 때는 세로로 타고 들어갈 거예요. 눈썹 끝도 아니에요. 눈썹 끝은 사람마다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굴 비율에서 좀 무난할 만한 눈 끝에서 그대로 올라갑니다. 그리고 오늘 뒷머리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을게요. 이 뒷머리는 귀를 보면 딱 이 귀 뒤를 마지노선으로 할 거예요.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쭉 타고 최대한 그 정도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크게 3등분 이렇게 3등분 할게요. 다시 또 3등분 합니다. 그래서 한 꼬집을 들어서 돌돌돌돌 말아요. 돌돌돌돌 말아줌으로써 조금 더 잘리는 머리가 랜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. 그 다음에 가위집을 끝까지 자르는 게 아니라 살짝만 하나 둘 셋 한 절반 정도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.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 아주 소량 정리가 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꼬집 꼬아줍니다. 전체 기장의 절반부터 하나 둘 셋 절반만 살짝 가위집을 탁 이렇게 머리가 정리가 될 거예요. 하나 둘 이렇게 90도로 들어서 가위집을 내시는 게 좋아요. 여기까지만 정리했는데도 벌써 여기 가볍죠? 귀 근처가 엄청 숱이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짧더라도 한 번씩 체크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기장이 좀 짧기 때문에 두 번 정도만 타입해서 만져보다가 좀 두꺼운 부분이 있으면 많이 가벼워졌죠? 이제 두피가 바로 느껴질 정도로 이러면 이제 넘어갈 때도 훨씬 좀 예쁘게 잘 넘어갈 수 있어요. 안에서 버티고 있던 머리들이 많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깔끔하게 잘 넘어갑니다. 이렇게 숟가위 사용해서 한번 눈 끝에서 귀 뒤에서 이렇게 3등분 나눠서 꼬아줍니다. 숟가위는 좀 더 편한 게 가위가 끝까지 다 들어가도 되고 절반부터 세 번 정도 끊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사실은 이 가위 하나 있으면 진짜 편해요. 기르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분명히 미용실에서 자를 땐 예뻤는데 기르는 과정에서 조금 뚱뚱해진다 두꺼워진다 하는 부분만 딱 머리 기장에서 한 절반 정도부터 하나 둘 셋 머리 넘어가는 것도 너무 부드러워지고 머리가 하도 지저분하게 나니까 이 피부를 자꾸 건드리더라고. 그래서 피부가 지금 여기 엉망이 됐는데 이렇게 가볍게 해서 넘겨놓으시는 게 제일 속편하실 겁니다. 귀에 꽂아놓기도 좋고 그냥 막 기를 때도 좀 예쁘게 기를 수 있겠죠. 아마 드라이 막 하셔도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이 날 겁니다.
살짝 고데기를 하고 왔는데요. 고데기 하기 이전에도 이미 여기가 다운펌한 듯이 바짝 눌려있어서 훨씬 보기가 좋더라고요. 거지존 극복할 때 아주 유용한 옆머리 다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옆머리만 다듬어주시면 방금 미용실 다녀온 느낌 연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옆머리를 한번 만져보세요. 너무 두껍거나 뚱뚱하거나 좀 숱이 많게 느껴진다면 아주 살짝만이라도 다듬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힘 조절이 잘못되면 팍 잘리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숙과에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보시다가 조금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지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